제주해역에 노무라 입기 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돼 피서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용량 포화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잇따라 시작됐지만 대부분 중단됐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하수처리장 공사의 불편한 진실을 이슈 추적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 책임론이 높은 가운데 미군정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견지조사가 1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방산봉 일대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진행된 정비공사 과정에서 제주시가 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기 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돼 피서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일렁이는 수면 아래 하얀 물체가 물이 지어 떠다닙니다. 맹독을 가진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 크기가 1에서 2m, 무게가 150kg까지 자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동중국해와 제주 남해안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1.04마리가 확인되면서 제주 해역 등에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서귀포 남쪽 먼바다에서는 100제곱미터당 15마리가 발견되는 등 국지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제주 해역과 남해안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도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철이 이제 무더 여름철이 오면은 해파리가 많이 출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동서남북을 중점으로 해서 연안 2-3마일 바깥으로 해서 예찰 활동하고.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대량 출현하기 시작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해류를 따라 국내로 유입됩니다. 11월 정도면 소멸되는데 촉수에 독성이 있어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피서객은 물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묵호항에서 어민들, 그러니까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저께 전화가 와서 80cm짜리 개체들이 있다고 바다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해파리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유입 정도는 해류의 속도나 태풍의 방향이 변수가 될 전망으로 제주도는 피해 대책 본부를 가동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포화되면서 몇 년 전부터 증설공사가 잇따라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 공사가 중단됐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속사정, 이슈 추적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몇 해째 오염된 하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보목 하수처리장의 실태를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진한 갈색의 하수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다이버가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하고 걸러지지 않은 부유물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마구 쏟아졌던 보목리 앞바다입니다. 당시 하수처리장은 증설공사를 통해 곧 깨끗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겠다고 해명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떨까요? 제주도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보목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측정 결과입니다.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부유물질인 SS의 경우 기준치의 4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경우에는 최고 5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보목처리장은 2017년부터 3년째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을 2,000톤가량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인데 증설공사까지 늦어져 방류수 수질은 더 악화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한계열 정지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유입량 부분에서도 총 처리 물량을 좀 초과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 5월 증설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민 반발에 공사는 바로 중단됐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주도와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또 제주도에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협의가 조금 더디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해 5월에야 공사를 재개했고 지난달에야 3개 시설 가운데 1개 시설만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곳도 내년 말까지 증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마을회는 2개 시설 공사에 따른 지원 계획에 대해 수용할지를 총회를 열어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협의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곳 보목 하수처리장은 그나마 증설이 빠른 편인데 그래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정화되지 않은 하수는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가량입니다. 제주는 모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육상과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해상에서 북상 중으로 중국 상하이를 거쳐 오는 21일 제주도 서부 해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미군정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미국 현지 조사가 18년 만에 재개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945년 9월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제주에서도 항복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군이 제주에 주둔해 있어 미군이 따로 항복 문서를 받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제주 4.3 때도 진압군 사령관이 제주의 상황을 미군에 보고하며 제주 상황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제주 4.3의 문제를 이해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국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The Jeju insurgency happened not only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ut the response was directed by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현재까지 확보된 4.3 관련 해외 자료 2천여 건 가운데 87%가 미국 자료입니다. 4.3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국내 자료가 부족하고 증언에 머무는 것을 미국 자료로 보완할 수 있어 현지 조사가 중요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달 초 현지 조사단을 미국으로 보내 문서 기록 발굴을 시작했는데 미국 현지 조사는 18년 만입니다. 조사단은 올해 말까지 2001년에 수집한 자료들의 소장 번호를 확인하고 명령체계 상위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맥아더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주한미군 바로 이 단계 그리고 미국 내에 국가안보회의나 미 국무부의 이쪽 상위단위, 상위 조직단위의 그 문서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앞으로 찾을 생각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현지 조사로 수집한 미국 자료를 포함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미국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미국 자료 현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대한민국과 4.3을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해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영훈 국회의원과 송승문 4.3 희생자 유족회장, 임재성 변호사, 백가윤 제주 다크투어 대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산봉 훼손 논란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진행한 정비공사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부지입니다. 공사 구역이 모두 사유지로 제주시가 내 필지를 사들이는데 소요된 예산만 7억 원.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최고 43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4배에서 최고 34배까지 높은 금액입니다. 통상 이곳처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공시지가의 매입이 이뤄지거나 거래 가격에 준한다 해도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10배 이상 높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감정업계의 의견입니다.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 의뢰해 매입 단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걸 뭐 왜 이렇게 뭐 구정이 나왔냐면 저희가 뭐 답변할 수가 없죠. 공사구역을 감정평가한 업체 두 곳이 감정가를 선정하며 비교 기준으로 삼은 토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공사 현장과 달리 도로가 인접한 데다 땅이 평평해 실제 제곱미터당 7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곳입니다. 감정평가업체가 제시한 또 다른 토지 역시 해당 공사구역 내 토지와는 입지가 크게 달랐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 보상 가격을 정할 경우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복수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매입 금액이 부풀려 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공간은 절벽이 맞는데 일부 공간은 뭐 개발 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공사구역 내 토지에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고 윤충광 제주도의회 의원 연결식이 오늘 오전 의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연결식은 유가족과 동료 도의원,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과 조사, 추도사, 헌화와 분향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조사에서 윤 의원은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의 표본이었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품었던 고인의 뜻을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10년 도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3일 향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뒤늦게 청문을 시작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에서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이 3분으로 부실하게 진행됐고 사업자를 호통치는 것으로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지사와 JDC 이사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도의회가 부실 조사로 마감하게 되면 도의원직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가 청년정책심의위원을 위촉했다 부적격 논란이 일자 일주일 만에 해촉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의 청년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 씨를 지난 10일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만에 해촉했습니다. 제주여민회 등 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과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의 판단에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2009년 박 씨가 거주하던 제주시내 모텔에서 피가 묻은 박 씨의 청바지를 확보했지만 법원은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졌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하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서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사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우편으로 필로폰을 공수받아 지인을 통해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나머지 3명도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알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